3번 미셸 싱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노래 잘하는 코 아니에요? 잘생겼다. 자, 실력자라면 황장군 뚝심, 가구 만드는 실력자 목수. 음치라면 숙성의 장인, 목수. 선술집 음치 목수. 사장님. 야. 3번 미셸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아, 손이 너무 목수 손이신데? 야, 그러니까. 핏줄이. 응. 횟집을 가면 네. 주방에 계신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부위는 다 드셔서. 다 드셔가지고. 아까 전에 쭉 서 계실 때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어, 근데 그래서 한 얘기다. 노래를 잘할 그 필링 표정은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직업을 제가 평상시에 하는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저도 가구를 배우러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장갑을 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루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쪽으로만 장갑을 끼고 이쪽은 물건을 잡고 해야 돼서 거든요. 진짜. 근데 저분은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면 양쪽에 장갑을 꼈겠죠? 근데 저분은 그쵸? 소리가 나는 거. 저분은 시야. 신현주 씨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예, 이분 정말 생선에 한번 먹고 싶어요. 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볼 때 신현주 씨는 이미 네. 너무 저쪽에 꽂혀 있어가지고 마음 정하면 바꾸진 않으시네요.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네요. 알겠습니다. 3번 미스터 씨가 립싱크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이 나왔어요. 어, 앉아서 하시나? 뭐 어? 창이 창 하시나? 어? 은행나무 침대 명장면이었었죠. 아이고 저 은행을 많이 하셨네요. 옛날 기억 새록새록 떠오르시겠어요. 아, 저 물을 모래 끓으면서 발질할 텐데. 네. 자, 우리 3번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무대. 예전에 그 아, 눈 내려 눈 내려. 아이고 눈도 내려요. 은행 나무 침대. 눈 내려 눈 내려. 아이고 눈도 내려요. 눈 내린다 눈 내려. 야. 은행 나무 침대 한 장면을 패러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가 있어. 두 시간도 모자라 그의 사랑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 아, 지금 봐도 세상, 너무 멋있다. 세상 항상 내게 이런 식이었지. 그래 나는 바보야. 연기를 하시는데? 목소리 되게 의외인데? 떠나는 너 잡지도 못해. 그래 놓고 있지도 시가 너무 어울립니다. 그립다. 야, 립싱크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음치가. 야, 이거 대박인데요. 지금 칼 든 손을 보니까 회랑 계속 저는 회가 아닐까. 아, 저 칼이? 예. 네. 아, 근데 고음 잘 부르시는 분들이 버릇처럼 마이크를 이렇게 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근데 저분들 립싱크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야 할 때 이렇게 살짝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게 고음을 부르게 부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3번 네. 미스터 싱어의 립싱크 만나봤고요. 3번 미스터 싱어의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며 목수 일을 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직업이 굉장히 험한 일이라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제 손으로 만든 밥을 읽은 건데. 뿌듯함에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일식집에서 일하세요. 아, 정말이에요? 네, 이분 100% 일식집. 왜요, 왜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 역할을 예를 들어서 맡는다. 예. 그분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연기에 필요한 부분을 훔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일식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요 부위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 예, 예. 아, 순진하네, 현준님. 이상민 씨, 네. 지금 그냥 아예 횟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목수죠. 목수가요? 목수죠. 저분은 그냥 아바타입니다. 실제 설계는 제작진이 하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게 보이기 위해서 이대로 읽어주세요 하면 굉장히 목수라고는 얘기하지만 어색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대사처럼 읽었어. 그러겠다. 그 모습을 보고 무조건 일식에서 오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분은 신현준이죠. 아, 순진한가 보다. 아, 형 순진한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일식집 사장님이나 뭐 숙성의 장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시면 손님들한테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오늘은 뭐가 좋을까 대화를 많이 하셔서. 맞다 맞다. 아니야, 안 하는 사람도 안 와. 기본적으로 목수를 배우시거나 목수 분들은 기계를 다루실 때 장갑을 끼면 안 돼요. 아. 장갑에 실오라기가 기계에 이렇게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아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이상민 형님. 저 잠깐 가까이 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뱀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절대 안 나갈게요. 네. 절대 안 나갈게요. 여기 나가서 큰일 났어요. 절대 안 나갈게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할 뻔했어요. 보안요원으로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일할 뻔했어요. 아, 든든하네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눈물 쉬었다가 빠졌어요. 여러분, 저 치료... 여기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 건넌다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요단강 건너. 진심으로야, 열려라! 나의 연기 인생 30년을 걸었다. 내가 캐릭터 분석을 해본 결과 3번 미스터 시그는 무조건 실력자가 아님을 말한다. 아, 목순데 너무. 근데 아까 실력자 노래 장난 아니게 잘했어. 아, 근데 손이 진짜 너무 다부져가지고. 멈추시지. 자, 숙성의 장인인 것 같기도 하고. 신현 씨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100%입니다. 100% 엄지? 100%입니다. 엄지. 지금 방청객석에서 엄지가 올라왔어요. 자, 돌아올 수 있는지. 3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말리고.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지 마지막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실력자 실력자. 아직도 진지하셔. 우와. 안돼. 뭐야. 안돼. 뭐야. 아, 못 받아서. 뭐야. 아, 되게 얌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 근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근데 신현준 씨가 계속 딱 보니까 뭐 손도 그렇고 느낌 자체가 회의 느낌이 계속 난다 그랬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두 달 전부터 이제 황장군에 이게 빙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아, 뭐 특별한 어떤 큰 타격은 없었고. 아, 큰 타격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1라운드를 만약에 운 좋게 넘긴다면 다 보여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목표를 달성한 다음부터. 야, 진짜요? 눈빛 진짜요? 일단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예. 하지만 그 황장군의 어떤 그런 작업해왔던 모습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황장군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실은 우리 작가님들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네네.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제 은행나무 침대도 계속 보고 네. 어떤 황장군의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주시는 밥도 먹고 야. 항상 모든 걸 제가 무릎 꿇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가면은 진짜. 또 무릎 꿇고 요리해 주시고 무릎 서로 무릎 꿇고 실제 옆에서 보니까 정말 황장군에 흠뻑 빠져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장인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장갑 한 장만 끼는 그런 디테일은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이거 궁금해요. 네. 연남동에 이제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 근데 왜 말씀하실 때 계속 한 손을 여기 올리세요? 저도 아직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새벽 시장 나가고 바쁘신 와중에 너목분을 어떻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 이제 나오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따라 부르게 하다 보면은 네네. 손님분들께서 조용히 하라고 이 분명히 제 가게인데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어디로 나가겠냐 하니까 한 분이 그 농업볼 나가라. 예. 그래서 제가 이 농업볼을 나오게 됐습니다. 야. 아니 이 500만 원 만약에 탔으면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어요? 전 라운드에 이제 그 탈락되신 분이 아까 뭐 불타신 얘기 하시길래 네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해가지고 저분들 도와야 되겠다. 예, 그런 그렇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 신현준 씨께서 이제 출연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걸 내가 어디에 쓸까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누구야? 괜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괜한 고민하신 것 같고 제발 예능에 나와주세요. 제가 볼 때요 조만간에 김길 씨 자리 이분이 앉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잠깐 네. 아니 근데 김기리 씨! 반칙이 있어요, 조금. 반칙이요? 네, 반칙이죠. 저렇게 재밌는 거는 좀 불쾌하네요. 자, 네. 정말 너무 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으셨는데 자,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미스터 친구는 음치였습니다. 저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아, 진짜. 가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김기리 나와서는! 가게 이름인 건 줄 몰랐잖아. 뭐야?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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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